뭐 패스트 트랙을 도입을 해서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들을 간소화한다라는 거예요. 2부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안전진단을 면제를 하고 정비사업의 추진요건을 완화를 한다. 결국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진단이라는 게 첫 관문이다 보니까 이런 관문의 턱을 낮춰준 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턱보다도 아예 이 턱을 없애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 대한 자금에 대한 지원들, 일단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 합리화, 한 3천만 원 정도 이상 되면 추가적인 부담금이 나오는데 그런 부담금, 이건 부담금이죠. 부담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사비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준 계약서를 도입을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좀 합리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잘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안전진단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진료비가 필요하듯이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 뭐 안전진단이 면제가 된다라면 그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조금씩 십시일반 돈을 걷는 그런 과정들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스트 트랙, 앞서도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 절차들을 보면 이반 제안을 하고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착공까지 나와지는데 이반하기 위한 그 제안부터 해서 정비 구역 제한되는 이 앞단에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좀 간소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재건축이 사실상 지금 당장 과연 이런 그 부분들을 완화를 했다라고 해서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시장의 흐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흐름이라는 거는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기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정설 이사님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분담금이 커졌잖아요. 지금 저층으로 된 그 아파트들은 거의 다 멸실을 하고 집을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5층짜리를 지어서 30층을 짓는 거하고 15층짜리를 부셔서 30층을 짓는 거하고는 굉장한 사업에 대한 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정도 높이에 있는 곳에 여기에 있을 때하고 여기에 있을 때에 대한 그 높이 자체에 대한 분담금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공사비가 쭉 올라가고 이 공사비는 올라갔는데 납부해야 되는 돈은 점점 커졌고, 근데 납부할 수 있는 사람의 n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역시나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도시정비 사업지 같은 경우도 지금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계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도안 2-2지구 같은 경우도 뭐 계약을 해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검증을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서 지금 접수한 검사비 검증 의뢰 건수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 30건 이상들이 계속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들 진행하는 곳에서 30건 정도라면은 역시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지금 몇몇 분들 같은 경우 저희도 재건축 상담들을 많이들 해봤지만 뭐 이촌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들이나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 일단 기본적으로 한 5억에서 7억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예 그만큼 현금 5억 7억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오기 때문에 투자적인 성향도 있고 자금 여력들이 있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시고 뭐 은퇴 세대라든지 그다음에 자녀들 결혼들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뭐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계신 뭐 그래도 꽤 괜찮은 기업에 있었던 그 임원도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을 한 10억 조금 넘게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결혼할 때가 되다 보니까 그게 무섭대요. 그 10억으로 집 하나 사주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재건축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금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계약들이 해지가 되고 사업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보완이 된다라고 해도 결국 납부할 수 있는 돈 거의 뭐 지금 결혼에 대해서도 출산율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 역시나 부담스러운 그런 수준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키라고 한다면 지금 고등학생 정도 키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우유를 주고 밥을 잘 먹인다라고 해도 초등학생이 성인까지 크는 거하고 중고등학생이 성인까지 크는 거에 남는 그 키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기가 어려워졌다, 재건축은. 이런 재건축들이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 그 단지들의 물량들이에요. 지금 잠원동하고 뭐 여기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를 만약에 하거나 청약 자녀들 한다라면 청약은 도전을 해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지금 이 사업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문제점들은 뭐냐면 일반 분양분이에요. 일반 분양분 잠원동이 160가구고요. 반포동은 292가구예요. 대치동 DH 대치 에델루이 같은 경우는 79가구입니다. 79가구 팔아가지고 공사비랑 이런 거 돈 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2차 아파트 재건축도 28가구 분양해가지고 사업비 다 돼야 되는 거의 그런 구조예요. 그럼 결국 이렇다면은 본인들의 부담금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DH방배, 방배 5구역 뭐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한 1200가구가 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부담금도 좀 줄고 사업도 하고 규모도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잠실 진주 같은 경우도 578가구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사업을 좀 지체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정비사업단지가 앞으로 뭐 이제 내 집 마련 청약을 할 때는 지금 뭐 청약을 한번 도전을 해봐도 좋겠지만 이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물량이 현실이다. 앞으로 이런 현실적인 걸 고려를 해봤을 때 재건축에 대해서 뭐 내 집 마련으로는 모르겠지만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냐라는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2023년 뭐 청약, 앞에 분양 얘기에서 청약에 대한 뭐 얘기로 좀 넘어오자면은 지금 청약 접수, 1순위 청약 접수 비율 자체가 경기도가 뭐 한 30대 1 정도, 서울이 한 25대 1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북, 충남 요 정도가 한 5대 1 정도 되는 수준인데 울산, 제주, 대구, 세종 같은 경우는 청약에 대한 접수 비율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올해 24년에 청약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경기도, 서울이 가장 그나마 좀 안정권이고 내가 만약에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도 경기나 서울 요 안에서만 좀 움직이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인 시장 아닌가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라는 거는 향후에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의 프리미엄하고도 연관성이 크거든요. 요 안에서만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높게 나왔던 곳 같은 경우는 동탄이에요.